오늘 치료한 게 치료 어제 하루 하고 오늘 이제 이틀째 치료하고 있는데 어제 그 제가 붙여봤거든요. 약초 해서 이제 보리쌀 가루 넣고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한 30분 되니까 이제 다리에 열이 막그 뱀독이 이제 빠져나오니까 물이 돼버렸어요, 물이.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떡 해가지고 이렇게 냅새워가지고 밤새 좀 하고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떼내고 좀 다리 열을 좀 식혀서 그래 잤습니다. 잤는데 자고 이제 밤에 좀 이제 녹차 좀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밤새 비가 와요, 밤새. 그래서 오전에 이제 조금 비가 그친 사이에 밭에 가 보니까 저는 이제 모종을 심은 게 아니고 씨앗을 배추하고 무하고 씨앗을 심었거든요. 근데 괜찮긴 한데 제 주변 사람들이 녹았다 그러더라고요. 미리 벌써 보통 보면은 7월 달 말에 거의 중부지방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번 김장 배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악양에서 저랑 같이 배추 심은 거기도 모종을 좀 심었었는데 한 200포기가 거의 200포기 원래 넘어요. 한 220포기 정도 될 건데 한 30포기 40포기 놓았다 그러더라고. 이게 뭐 그래서 우리 모종 씨 뿌려놓은 거 가들은 아직 씨를 뿌렸으니까 더 강하거든요, 그놈들이. 그래서 이제 날이 좀 개고 그러면 이제 가들 떠다가 이제 심으면 되는데 비 오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리 상태가 그래도 좀 이게 도리가 다 엄지가 이렇게 발 뒤로 이렇게 굽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오늘 걷는 게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 일찍 좀 치료를 해야지 하고 아침에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제가 약초를 캐왔습니다. 제가 약초 이름도 요즘 생각이 잘안 나네요. 이게 까마종이라 그래갖고 간암 걸린 분들이 이거는 많이 그거 말려서 약재로 써요. 그래서 그 간암 걸린 분들이 이거를 끓여서 이거하고 그 뭡니까? 고기 냄새 나는 그 약초가 있는데 어성초라고 하나? 그거를 반반씩 해가 끓이면은 폐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이게 약재라는 건 알고 있는 놈들은 오늘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또 치료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종 블루베리라는 말을 해요. 토종 블루베리. 까마중을 까맣게 옛날에 시골에 보면 까만 거막 이렇게 있으면 우리 배고플 때 많이 따먹었거든요. 까마중인데 이제는 오늘 요번에는 첫날 어제는 제가 흙을 약으로 썼는데 요번에는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흙은 다 이제 씻었어요. 씻어서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가루 넣어서 이제 붙일 거예요. 떡가루를 전체를 다 약재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집 보면은 우리 집 와보면 풀밭인지 밭인지 몰라요. 저는 풀들이 다제 눈에 약이라서 그냥 놔두거든요. 이거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민들레도 제가 지금 약초로 쓰려고 오늘은 가지고 왔어요. 민들레도. 그리고 엉겅퀴 꽃, 보라색 꽃 피는 건데요. 이거는 차를 만들어도 좋더라고요. 엉겅퀴. 이제 자르고 잘라서 뿌리채 이렇게 쓰고요. 뿌리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쓰고
또 제가 이거를 차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독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간 같은 거 간이 안 좋으면 어른들이 엉겅퀴를 찾으셔요. 그래서 그거를 끓여서 먹는데, 차를 만들어 보니까 부드러워요,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엉겅퀴를 오늘, 요번에는 엉겅퀴가 꼭 넣어야겠다 생각하고 엉겅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 메인은 엉겅퀴하고요, 까마중. 그것을 중심을 잡고, 그 외에는 이제 중화시키는 작용으로 다른 놈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민들레라든지 꽃 있는 거 같이 이제 돌릴 거예요. 좀한 번에 먼저 돌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은 다리가 그렇게 이제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서 모든 일들을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재들 하고, 제가 이건 어제 쓴 약재라서 이거는 이제 오늘 제 저녁 때 여기 남은 것들은 저녁 때쓸 거예요. 이것도 저녁 쓸 것까지 제가 지금 약초를 다 캐왔거든요. 아침에 캐와서 이거 갈고. 그래서 갈아서 얘가 갈아서 바로 이제 다리 치료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뭐 그런 게 낫겠습니까, 그죠? 물이 없으니까 조금 안 갈려서 이제 이 약초가 엉겅퀴를 제가 만든 약초인데 이 물을 조금 부어서 갈아야겠습니다. 산야초들이라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빨아야 될것 같긴 한데, 효소를 좀 넣어서 더 갈아야겠어요. 이게 이제 유자차인데, 유자차가 이제 오래된 유자차인데, 이거를 제가 좀 넣어서 같이 한번 갈아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에 야생 차들이 그거예요. 강하고. 그래서
칼날이 3단 칼날이라 그 전에 뭐 모르고 이게 잘못 잡았다가 제가 손가락도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주수가 됐어요, 주수. 주수가 됐는데 어제도 갈고 좀 남은 거 얼굴에다 한번 붙여봤거든요. 얼굴이 우리 얼굴도요 균이 많아요. 사람들이 얼굴에 뭐별 균이 없고 그럼 얼굴 울긋불긋하고 막 얼굴 간지럽고 하는 거는 여기 얼굴에 벌레들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안 살고 가자. 우리 몸에도 엄청난 벌레들이라든지 그 미생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루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는 보리쌀 농사를 지으니까 보리를 좀 이용 많이 합니다. 보리 자체가 가을에 심어서 이제 벼 심기 전에 이제 추수를 하니까 약성이 강인하고요. 또 몸을 그 열을 내려주는 그게 보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걷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게 좀 두툼하게 해야 좀 빡빡해야 이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사양 벌꿀이라고 누가 우리 집에 갖다 줬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이런 단 종류를 전혀. 그래서 이런 꿀 종류는 약재로 써요, 약재로만. 하도 안 쓰니까 이게 가짜 꿀인 것 같아요. 사양벌꿀이라는 게 가짜 꿀이라. 이거는 일반인들 어머니들 뭐좀 싸다 싶으면 막 사요. 막 사서 막 재워놔 쟁겨놔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걸 내가 약으로 쓰려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 얻어오죠.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약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개는 거예요. 올 겨울이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무더운 한두달 넘게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더니 태풍이 지나간 끝에 어디서 비를 몰고 왔는지 뭐 그칠 새가 없어요. 그칠 새가 방마다 다 꿉꿉하고.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요. 계속 꿉꿉하면요. 몸도 빨리 안 나요. 뱀도 지금 뱀이 저를 물은 것도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고. 뱀도 왜냐면 자들이 햇살이 오면은 그 뱀사자가, 이큰 뱀사자는요. 태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들도 음식을 먹으면은 햇빛을 받아야지 그 음식물이 소화가 되거든요. 그냥 굉장히 가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뱀을 조심해야 될 시기가 장마 끝에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햇살이 왔을 때 그때 보면 얘들이 큰 바위 이런 데쭉 몸을 걸치고는 지 먹은 그동안에 먹었던 음식 소화시킨다고 그러고 누워있어요. 몇번 봤어요, 저도. 그래, 누구 뭐, 그래, 쉬고 있냐? 이러고 말았는데. 요번에는, 그거는 이제 불시에 일어나는, 기랑나랑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야 뭐. 그래서,
2시에 이제 지도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지도 몸이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또 비가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는 들어온다 들어온 게 나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떡이 돼, 떡이. 우리 강아지들도 그렇고 다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계속 비가 오면 지금 여전히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전날에 아빠 다리가 아픈데 붕대를 칭칭 감아놨더라고. 내가 왜 붕대를 칭칭 감아요? 숨도 못 쉬게 붕대를 칭칭 감냐고. 그랬더니 그게 압박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독을 뭐 푸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붕대로 숨을 못 쉬게 하면은 사람이 혈액이 잘 돌아가야 뭐 균이 어찌 됐든 이래 됐든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압박만 한다고 해서 그 압박 강하게 압박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원래부터 안 들어요. 그때 저압전에 불이 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 화상을 입었는데 손하고 다 껍질을 벗겨요. 난 내가 여기서 자체에서 해결하고 좋아졌는데도 병원에 가가지고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가보고 아이고 안 오면 나보고 흉터 나고 나빠진다고 꼭 오세요. 아주 협박을 하더라고. 안 오면은 뭐 사람 죽는 것처럼. 예, 그래 대 아이고 예 그렇게 하죠. 뭐저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나 병원에서 딱 나오면서 알로에 베라 생으로 된 이빨이 큰거 있어요. 그거 딱 사가지고 제가 딱 잘라서 그걸 착착착 비비면서 제가 나섰어요. 그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이, 아, 물론 뭐 이빨이 그래 되고 하면은 그런 거야 하면 병원 가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아, 이게 뭐가 옳다라는 것은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자로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봤습니다. 온갖 고초를. 이 몸으로서 당하는 온갖 고초를 다 겪어봤어요. 말벌로 소여서 막 퉁퉁 부어서 막 상상할 수 없게끔 했어도 살아나봤고요. 불이 화상을 입어서 얼굴 반쪽하고 손하고 막다 화상을 입었는데도 제가 그냥 치료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예. 그리고 뱀은 워낙에 또 처음 겪은 일이라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밑으로 좀 해서 아직은 이제 근데 여기 꺾여지니까 제가 이제 아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약초는 엉겅퀴하고 까마중을 해독제로 지금 오늘은 제가 넣어놨습니다. 약초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붕대처럼 만들 겁니다. 붕대처럼. 진짜 헝겊으로 만든 붕대가 아니고 약초로 만든 붕대. 그거를 만들어서 약초 붕대를 만들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꼬독꼬독 말려가지고 씻어내고 그리고 요거 이제 약초 붕대가 이제 이게 변덕이 아직 안 빠진 상태라서요. 이게 아마 조금 있으면은 또 물처럼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저기 뜨거워져요. 굉장히 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약초 붕대를 만들어서 이제 오늘의 해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원한 차를 미지근하게 끓여가지고 식혀서
피 순환을 자꾸 돌게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 왜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해보지 경험 안 해보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직접 이걸 해보고 여러분들 보여주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말로만 아무래도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단단해요, 여기가. 단단하면서 붕대가 된다고요. 조절만 잘하면. 신이 저한테 축복을 줬나 봅니다. 세상에 이런 경험도, 이러한 것도 겪어보라고. 아무도 저를 방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내가 이런 약초도 한번 써보고, 저런 약초도 한번 써보고. 아, 뱀에는 이게 좋더라. 어? 말벌 쏘였는데는 이걸 하니까 빨리 낫더라. 그게 제 나름대로야 뭐또 저는 그렇게 해서 제 몸이 이제 마루타가 돼서 아, 비 너무 많이 와요. 구멍이 뚫려서 하는 그래서 그런 거야.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약초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서 이렇게. 이렇게 약초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붕대한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여기 다리 내놓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게 꼬독꼬독 말라요. 이 붕대가. 저 어제도 해봤는데. 이렇게 마르면, 이제 걸어 다니는데 흔들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 붕대 만들면. 그리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두세 시간 꼬독꼬독 마르고 마르는데 이제 뱀인 경우는 독사에 독이 나오기 때문에 뜨거워져요. 그럼 그때 뜨거워질 때는
이거를 씻어내고요. 씻어내고 이제 이거 남은 거가 한번 쓸게 돼요. 요거 네, 한번 쓸 거를 지금 이제 이거를 바로 냉장 보관할 거예요. 냉장 보관해 놨다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약초 붕대를 두 번 할 거예요. 두 번 해서 하고 이제 저녁 때 차 마시고 자면 내일. 근데 이제 사실은 병을 빨리 낫는 거는 먹는 음식이 하고 날짜도 날씨도 좀 관계가 있어요. 좀 햇살도 좋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이런 것도 꿉꿉 안 하고 빨리 낫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사고 난 이후로요 계속 비가 그냥 그치지 않고 와요. 잠깐 잠깐 그치는 거 말고 계속 오니까 이런 거는 원래 묻은 거는 제가 원래 이렇게 얼굴에다가 묻혀가지고 이제 요거 묻혀도 이렇게 묻히면요 이것도 마사지가 돼요. 여기도 네. 지금 제가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얼굴이 좀 뭐가 좀 피부가 좀 안 좋다든지 뭐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초 갈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몸에 안 좋은 얼굴에 안 좋은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기 때문에 얼굴 자체 각질도 없지만 이 수분이 제 생각엔 그래요. 수분이 한 60%에서 70%는 보존이 되니까 뭐 안 생기더라고요. 안 생기고 약초를 잘 쓰면 우리 시중에서 뭐 피부 주름이 좋고 뭐 최고 좋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 못 따라옵니다. 이 약초 직접 만드는 화장품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저 잘 안 씁니다. 쓸 필요도 없고요.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다치고 갑자기 이렇게 일했을 때 이제 급하게 자기가 내가 이제 병원에 못 가고 이런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서 또 해볼 수 있을까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제가 직접 해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뭐 걸어 다녀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아침까지는 사실 진짜 걷기 너무 불편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뭐 좀 많이 좋아져서 이제 걷는 것도 바닥도 와. 지금은 조금 이제 사글라 그러니까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